했던 게 FTP 뭐 메일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는 웹 서버, 그죠? 웹 서버의 설정 옵션은 일단 여기 웹 서버는 아파치를 기준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파치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아파치의 데모 프로세스 이름이 HTTPD죠, 그죠? D 있고, 얘는 뭐 아시는 것처럼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80번 포트를 쓰려면 루트 유저여야 됩니다, 그죠? 소유자가,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가 루트 유저로 기동이 되고, 차일드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연결이 올 때마다 하나하나 체크 해주는 거고, 그 HTTPD 이렇게 형태로 기동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데몬 프로세스 형태로 기동하는 거고, 얘네들은 루트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한 개만 루트로, 메인 프로세스만 루트로 기동이 됩니다. 이 아파치가 기동이 될 때 참조하는 환경 파일이 있는데, 그게 httpd.conf 파일, 설정 파일이, 이제 이걸 리드해서, 그죠? 읽어서 기동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리로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메인 프로세스나 이 자식 프로세스를 다 리스타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서비스 httpd에 스타트 혹은 스탑 이렇게 옵션을 줘갖고 권한을 재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치 HTTP 컨프에 대해서 특정 IP를 허락하거나 혹은 차단하거나, 그죠? 얼로우하거나 디나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능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재에서 order, deny, all, 그죠? 모두 다 거부하겠다. 근데 얼로우? 올이 아니라 얼로우네요. 허락한다, 그죠? allow from 211.1.1만 허락하겠다라는 거고, 심볼 링크를 차단할 때는 심볼 링크스, 그죠? 심볼 링크를 아니 플로우, 팔로우 sym 링크스라는 거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심볼 링크라는 건 뭐죠? 그냥 바로 가기, 클릭하면 여기로 가는 거, 그죠? 바로 가기. 그래서 이런 거를 막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디렉토리 리스팅 차단, 그죠? 구글링에서 디렉토리 리스팅이 그 취약한 사이트는 어떻게 필터링 하죠? 검색하죠? 인덱스 오브로 하는 거죠? 인덱스 오브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디렉토리 리스팅이 취약한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덱스 시스에다가 온, 그죠? 디렉토리 리스팅을 허락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런 거를, 인덱스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디렉토리 리스팅을 막고 싶으면 서버 정보 노출되지 않게 서버 토큰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제 서버에 대한 아파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버 시그네이처, 아파치 정보, 뭐 서버 시그네이처, 뭐 토큰이나 시그네이처나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그 파일은 접근 로그, 그죠? 언제 HTTP 리퀘스트가 왔습니다. HTTP 그러니까 IP 주소 몇 점 몇에 시간, 언제 일자 시간, 그 다음에 HTTP GET,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 그 다음에 응답한 바이트, HTTP 상태 코드, 200번, 뭐 400번, 500번, 뭐 이거 있잖아. 200번이면 정상으로 리턴한 거고, 400번 때는 에러인 거고, 이런 정보들의 로그를 갖고 있는 게 억세스 로그인 거고요. 에러가 나면 그 에러 정보들을 기록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에러 로그입니다. 자,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뭐 DNS 똑같습니다. DNS는 이게 아니죠. 이제 named죠. named. 그죠? named.conf 파일 읽어서 기동합니다. DNS 하면 딱 그냥 기계처럼 기억나야 되는 게 뭐예요? 파밍이죠. 파밍, 스미싱.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DNS는 따따따.naver.com 이렇게 오면 DNS 서버가 named, 그죠? named라는 대문이 있고 named.conf 파일을 읽어서 기동이 되는 거고, DNS 서버는 흔히 우리는 두 개를 두죠. 하나가 마스터, 두 번째 보조 DNS, 슬레이브. 마스터 DNS의 설정 값을 보조 DNS 슬레이브에다가 전송해 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존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DNS 서버는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존 트랜스퍼를 통해서 설정값을 슬레이브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NS에서 최근에 참조한 걸 메모리에 넣고 이렇게 리턴할 수 있겠죠. 그래서 DNS
캐시 테이블이라는 메모리. 그래서 네이버.com은 뭐 210.10.1.1.1이다 IP. 그러면 여기에서 응답해서 이렇게 바로 리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반복 쿼리. DNS를 조회한다 이거죠. 그걸 쿼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없어. 그럼 상위 DNS, 탑 레벨 DNS한테 이름을 풀어야 되잖아요. 따따따는 뭐고 네이버는 뭐고 컴은 뭐냐. 이걸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순환 쿼리라고 합니다. 순환 쿼리.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DNS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DNS의 공격은 뭐 캐시 포이즈닝, DNS 스푸핑, 뭐 캐시 테이블 변조하는 거 이런 변조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DNS가 이름을 풀기 전에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 먼저 참조를 합니다. 그게 호스트죠. 호스트스 파일. 그래서 여기에 뭐 네이버.com이 IP 몇 번이다 임의적으로 바뀌어 있으면 이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리해라 혹은 없애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DNS에다가 쿼리를 날렸는데 조회를 했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게 IP 버전 4의 주소예요. 혹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IP 버전 6의 주소예요. 나는 메일 주소를 얻고 싶어요.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레코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IP 주소, AAA 4개는 IP 버전 6 주소, A는 IP4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MX는 메일 주소,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기능은 DNS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건 그냥 이름을 푸는 게 주 목적이에요. 보안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많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풀어야 되니까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고 최소화 기능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증과 암호화 두면 언제 이름 풀고 언제 네이버 들어가서 인터넷 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DNS SEC라는 보안 기술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너무 서비스 하는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DNS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윈도우구나. 만약에 이게 윈도우 XP야. 그러면 SMB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럼 공유 폴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러면 여기 다 조작이 되는 거지. 일단 뚫고 들어가면. 컴프 파일이 변조가 되니까. 윈도우는 로그인에 들어가면 무조건 권한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권한, 같은, 로그인 아이디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내용은. 자, 뒤로 넘어갑니다. 디지털 컨텐츠 보안 기술. 이거는 사실은 그냥 뭐, 나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봐보죠. 워터마킹. 워터마킹.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진수로 바꿨어요. 010101 쭉 있겠죠. 여기다가 이미의 값, 일자 두 개만 바꿨어요. 0을. 그렇다고 이미지 안 깨집니다. 이렇게. 이 1의 의미가 원 저작자의 의미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런 게 워터마킹입니다. 그래서 워터마킹은 불법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 저작자의 정보를 디지털 컨텐츠에 삽입하는 기술, 다른 말로 정보 은닉 기술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컨텐츠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산 사람 있죠? 원 저작자와 구매자 정보를 둘 다 집어넣어서 듀얼 워터마킹, 다른 말로 핑거프린트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구분돼야죠. 자, 여기에다가 어떤 명령어, 국방에, 그죠? 군대에 명령 암호를 넣었어요. 그건 스테가노그래피, 그죠? 방법은 똑같아 이거죠. 방법은. 네, 방법은 똑같은데 그런 용도로 워터마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DOI는 DNS라고 생각해 보세요. 따따따.네이버.com 하면 응답이 오죠. 이 주소를 갖다가 디지털 컨텐츠, 동영상은 동영상, 이미지는 이미지, 별로 주소를 부여해서 이름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DOI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커, 디지털 컨텐츠 식별자라고 하는 거고요. DNS에 따따따.네이버.com처럼 그런 주소 체계를 쓰지 않고 IDEF라는 IDF입니다. IDF에서 지정한 번호, 프리픽스.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번호, 서픽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OI 서버에다가 그 정보를 주고 IP 주소, 그죠? URL을 받습니다. IP 주소가 아니라 사실은 URL을 받아서 그 컨텐츠에 직접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DOI가 디지털 컨텐츠 추적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왜 추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름을 풀 때 그 로그를 다 기록해 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에 접근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DO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RM. DRM 서버, DRM 서버 이렇게도 말하고 문서 DRM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DRM 서버의 의미가 더 큰 거고요. PDF를 갖고 이북을 내가 샀어요. 근데 그거를 보려고 했더니 결제하래. 그럼 결제 처리해야죠. 그 다음에 결제하면 라이센스 받아오죠. 그 라이센스로 이거 풀어서 암호화 풀어서 나 이북 읽어내죠. 이거 해주는 거. 이게 DRM입니다. 그래서 DRM은 인증, 암호화, 워터마킹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인덱스라고 있는데 PDF를 여러분들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재판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PDF 만든 사람은 망해버리겠죠. 그래서 야, 너 이거 재판매하면 안 돼. 너 이거 보는 건 되는데 임의적으로 고치면 안 돼. 이런 권리관계를 정의합니다. 그걸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MPEG-21도 저작권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MPEG-21. 우리가 MPEG 하면 암호화, 아니, 압축, 이렇게 기억하죠? 압축의 기능도 있지만, MPEG-21은 원 저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가지고 있다. 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개발 보안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보안부터, 먼저 하죠. DB 보안은 약간 IT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윤리라는 의미와 제도, 법제도 두 개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그냥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암호화해야 되고 패스워드는 무조건 암호화해야 된다. 이제는 그건 다 아시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양방향으로 해요? 단방향으로 해요? 당연히 양방향으로 합니다. 왜? 단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방향은 풀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그죠? 자, 그러면 패스워드에 대한 암호화는 뭐 이런 거는 다 알 겁니다. 패스워드 작성 규칙 뭐죠? 8자에서 10자 이상,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예, 이런 거 모르면 이제는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서로. 그 다음에 뭐 단순 시퀀스 번호는 안 된다. 이전에 썼던 거 쓰면 안 된다. 패스워드 들어갈 때 5회 이상 틀리면 락 걸어라. 그죠? 임계치 설정해라. 그 얘기인 거죠. 자, 이걸 일단 넘어가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무조건입니다. 내부망에 있건 외부망에 있건 무조건 다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하려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암호화 키를 갖고 있어서 데이터가 날라오면 암호화시켜서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 DB 서버에다가 암호화 프로그램을 깔아두고 트랜잭션이 들어오면 얘가 알아서 암호화 복구, 암호화 복구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서 뭔가 암호화를 처리하는 걸 우리는 API 방식이다 라고 그러는 거고 전용 보안 DB 솔루션을 까는 걸 우리는 플러그인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에 대해서는 이슈가 엄청나게 많고 중요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략한 시험을 위해서 그죠? 시험에 맞게만 보자고요. 자, 스니핑은 로그하는 거고 게이트웨이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뭐예요? 권한 부여하는 거. 샤크라맥스 뭐 이런 툴 같은 걸 써서 DB에 접근 권한 같은 걸 부여한다 이거죠. 자, 조금 빠르게 했지만 뭐 그냥 했죠. 근데 뭐 쭉 리뷰 정도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하는 식으로 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를 다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론 설명 5일, 그죠? 하루 종일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암기시키는데 5일, 딱 2주 걸려요. 이거 강의를 제가 해봤더니 딱 2주 걸려요. 마인드맵 이것만 하면. 근데 이거 하면 다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뭘 중점으로 볼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개발 보안. 무조건 14점짜리 하나. 이거 틀리면 그만하자. 이겁니다. 자. 개발 보안은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그죠? 웹사이트 개발 시에 개발 보안 가이드를 제시한 거. 맞죠? 예. 네. 그래서 7개의 영역과 47개의 개발 보안 항목들을 가지고 있고, 예제 코드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예제 코드까지. 그래서 7개의 영역은 뭐죠? 입력과 검증 및 취약점. 입력과 검증 및 표현. 왜?
웹이라는 건 PC에서 뭔가 클릭을 하고 뭘 하고 파라미터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 입력값이 바뀌면 얘는 희한하게 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입력값 검증 및 표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보안 기능, 그죠? 암호화 키가 너무 작거나 암호화 키가 하드코딩 되어 있거나 보안 기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간 및 상태, 그죠? 또 시간에 대한 동기화. 왜? 책임 추적성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에러 처리, 그죠? 에러 처리가 잘못돼서 시스템 정보 노출이 되면 뭐 아파치 몇 점 몇의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취약점 정보를 이용해서 아파치 몇 점 몇은 뭐 어떤 게 취약하니까 이렇게 공격하면 된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제공해 주지 말아라. 뭐 DB도 마찬가지고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입력값,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예, 그 다음에 개발 보안 항목은 캡슐화. 그죠? 캡슐화. 독립된 어떤 명령 실행 단위. 아,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바 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바 클래스를 어떻게 해라. 그죠? 캡슐화. 자, 그 다음이 API 오용. 그죠? 취약한 API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코드 오류. 이렇게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 외우셔야 됩니다. 1회 시험은 이 일곱 개를 써라. 그냥 이렇게 나왔어. 이 일곱 개를 써라. 예. 그건 좀 너무한 시험이긴 합니다. 자, 입력값 검증 및 표현.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로부터 뭔가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니까 취약점이 있는데, 입력값 내에 있어야 될 값만 받아라. 화이트 리스트 체킹을 해라. 라는 얘기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력값 검증의 표현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죠? 첫 번째, SQL 인젝션. 그죠? 5화 넣어갖고 1은 1 넣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SQL 인젝션 말고 또 인젝션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블라인드 인젝션. 그 다음에 쿠키 인젝션. 그 다음이 매스 인젝션. 그죠? 인젝션 엄청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의 SQL 인젝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X. 그 다음에 CSRF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정수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포매팅 스트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뭔지 코딩 딱 보고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자, SQL 인젝션이 제일 쉬워서 누구나 다 많이 압니다. 그래서 5와 1은 1, 뭐 이렇게 콜론 넣어서 뭐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SQL 인젝션, 그죠? 1바이트씩 뭔가 정보를 획득해서 이런 건데, 1바이트씩 정보를 획득하려면 서브 스트링이 들어갑니다. 서브 스트링 뭐죠? 문자를 잘라내는 거죠. 서브 스트링, DB 네임 1,1, 1바이트씩 알아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SQL 인젝션, SQL 인젝션 전부 다 출제가 됐고요. 쿠키 값을 변조해서 DB를 건드려요. 쿠키 인젝션.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작해요. 매스 SQL 인젝션. 예, 요거 다 전부 다 구분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저거 있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어떻게 테스트하죠?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스크립트 언어가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입력해요? 꺽쇠 스크립트, 그죠? 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얼러트, 메시지 박스 뿌려라, 뭐 그냥 테스트 세미콜론 넣고 닫고 스크립트. 이걸 이렇게 저장해도 클릭했는데 팝업이 뜬다. 그러면 아, 얘는 스크립트가 인식이 되는구나,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로 악성 코드 만들어두고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정보를 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한다거나 뭐 악성 코드에 감염하게 만든다거나 공격을 시키는 게 바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CSRF는 뭐죠? 조금 다릅니다. 악성 스크립트의 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이 그걸 클릭하면 정상적인 사이트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 CSRF. 이게 약간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자, 아무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 보안 중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의 내용이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데, 아직 출제가 되지 않는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요 꺽쇠 있죠? 이 꺽쇠를 없애면 스크립트가 안 돌 거잖아요. 이 꺽쇠를 교재에서 찾으세요. M%LT, 뭐 GT, 이런 거로 변환하면, 웹페이지는 문자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고. 요거. 얘는 얘로 바뀌고, 얘는 얘로 바뀌고, 그 다음에 M%AMP, AMP라는 게 이게 M% 이 기호일 거예요.
요거 어떤 문자를 받았는지 교재에서 찾아서 꼭 체크해 주세요.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그거는. 자, 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나온 거를 보는 건 기출문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지 그 부분이 똑같이 또 나온다가 아니에요. 약간 응용돼서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수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뭐죠? 32비트 컴퓨팅은 2의 32승. 그럼 2, 뭐 6, 5,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값의 범위를 초과하면 정수 오버플로우. 그죠? 버퍼 오버플로우는 말 그대로 메모리의 사이즈를 초과한 거죠. 그러면 버퍼의 구조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스택. 스택 밑에 리턴 어드레스. 그다음에 힙. 그다음에 코드, 텍스트.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스택은 정적 변수 저장되어 있고 함수의 복귀 주소 있는 거고. 그다음에 힙은 유나 메모리 얼로케이션 커맨드를 써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그게 버퍼 오버플로우. 포매팅 스트링 뭐죠? 정수를 찍을 때 %D로 찍으면 정수인 거고 %F는 실수인 거죠. 숫자를 문자열로 찍는다거나 문자를 숫자로 찍는다거나 실수를 정수로 찍는다거나 이럴 때 발생되는 그 취약점이 포매팅 스트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보안 항목 보안 기능 뭐예요? 취약한 알고리즘 쓰지 마라. 뭐죠? 해시 함수는 SHA256 이상 쓰세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키는 128비트 이상, 비대칭키, 공개키는 2048 이상의 키를 쓰세요. 하드코딩에서 키, 암호화키 저장하지 마세요. 이런 게 보안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수값. 난수는 계속 누를 때마다 다른 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릿수가 네 자리라면 뭐 최대 999, 그죠? 9999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좀 길게 가져가라. 그죠? 그 다음에 숄트가 없는 해시 함수 뭐예요? 해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것처럼 임의의 값을 입력을 넣으면 임의의 값이 출력이 나오고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값의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임의의 길이를 넣어도 항상 길이는 똑같아요. 해시 함수는. 그러면 숄트라는 건 뭐죠? 내가 패스워드를 ABC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해시 값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쓰지 말고 숄트라는 건 프로그램 내에서 여기다 1, 2, 3을 붙여요. 임의의 값. 사용자는 ABC밖에 안 입력했어. 두 개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해시를 만들고 이거를 비밀번호를 써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의 예가요. 사실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공공정보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그러면 ENCY, 엔크립션 함수에 인풋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내가 넣은 패스워드, 두 번째 숄트값 이렇게 받아요. 그럼 이 두 문자열을 결합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숄트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라 라는 게 있고요. 자, 시간 및 상태, 경쟁 조건. 경쟁 조건 뭐예요? 자원 하나를 가지고 둘이. 그죠? 여러 명의 플러스, 마치 그, 데드락처럼 여러 명에게 프로세스가 계속 가지려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기함수. 재기함수는 뭐죠? 리커시브. 함수가 내가 나를 부르는 거. 근데 언젠가는 끝내줘야 될 거예요. 내가 나를 계속 부르면 무한루프 걸려요. 그래서 if count가 0이면 return 하세요. 그럼 재기해서 연속적으로 return이 일어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개발 보안의 주 내용인데요. 보안기사 실기에서 여러분들은 14점짜리를 일단 14점, 100점 만점에 이거 100점 다 맞아야 돼요. 두 개를. 최소 두 개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는 이거 무조건 개발 보안이야. 하나는 무조건 ISMS 관련이야. 이 두 개는 먹고 가야 돼요. 이 두 개는. 예, 이 두 개는. 예, 그래서 왜?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또 일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이 두 개의 지식은. 그래서 이거는 좀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쭉 나와 있고요. 이거를 사실은 개발 보안을 어떻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샘플까지도 개발 보안 가이드 있잖아요. 뭐 가이드 가지고 좀 체크를 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인데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 중에 하나가 개발 보안에 탁 들어가 있고 DB 보안에 탁 두 개가 탁 들어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개발 보안은 책 안에도 예제가 좀 있으니까 그 예제를 가지고 좀 충분히 좀 학습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